태조 왕건의 정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했어요. 북진 정책이란 말 그대로 북방으로 나라의 세력을 뻗쳐나가려는 정책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태봉에서 고려로 바꾸고 옛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을 서경, 즉 개경 서쪽 도읍으로 삼아 군대와 관리, 백성들을 보내서 살게 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태조의 북진 정책의 결과 평안북도 청천강에서 함경남도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죠. 태조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고려를 세울 때 호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정치 참여도 높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족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도 있었어요. 그럼 호족에 대한 태조의 당근과 채찍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태조는 세력이 큰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아내만 30명쯤 있었고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결혼이었죠. 한편으로는 기인 제도를 통해 호족을 경계했어요.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머물게 한 제도예요. 너네 아들 여기 좋은 곳에 있게 해줄게. 처럼 마냥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식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호족을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또 태조 왕건은 나라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후대 왕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인 훈효 10조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몇 개 살펴보자면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창려할 것. 2조, 모든 절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 것과 같이 불교를 중시하는 내용. 4조, 우리나라는 사람과 땅이 중국과 다르니 중국의 제도를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말 것. 에서처럼 고려가 독자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내용. 5조, 서경을 중시하고 1년에 100일 이상 머무를 것. 처럼 북진 정책을 실시했던 내용. 그 밖에도 백성들의 안정과 단합된 사회를 이루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훈효 10조는 고려의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답니다.